자, 네. 복희 씨. 여기에 창시자인 복희 씨. 복희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와 팔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역 얘기해 주시게요? 네,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저는 모르죠. 삼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몰라요. 저는 배우는 학생입니다. 아니, 우리 박 씨님 주역 네. 공부하셨어요, 혹시? 주역을 공부를 조금은 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주역이라고 해서 이게 주나라 시대 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바로 복희 씨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네. 근데 이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그 복희 씨가 역을 창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옛날에 포희 씨가 복희 씨를 이제 포희 씨라고 하는 거예요. 포희 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위로는 우러러 하늘의 모양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굽어 땅의 모범을 관찰하였으며 옆으로는 들짐승, 날짐승의 현상과 땅의 마땅함을 살펴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모든 사물에서 비유를 취하여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팔괘를 처음으로 그림으로써 신명의 덕과 통하게 하여 만물의 상황을 종류대로 분류하였다라고 하는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바로 포희 씨, 복희 씨가 시작 팔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괘를 처음으로 그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은 태호 복희 씨가 처음 팔괘를 그리고 그리고 뭐 주문왕 공자가 해석을 덧붙여서 현재 주역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복희 씨의 희를 따서 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 팔괘를 지은 복희 씨를 작역자 역을 지은 자라고 해서 작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길었나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점치는 거다. 사주팔자 보는 점치는 그런 괴로서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 관계를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원리, 그리고 땅의 원리를 통찰을 해서는 그 원리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괴다, 팔괘다. 그런데 이 팔괘라는 것이 태호복희 씨 때 처음으로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문왕과 공자를 이어오면서 이제 주역이 완성이 됐고요. 이후에는 또 김일부 대성사님께서 정역을 창시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김일부 대성사가 이제 정역을 그으실 때 앞에 막 괴상이 막 그렇게 나타났대요. 괴상이 출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공자가 나타나셔가지고는 장하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그대가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점을 치거나 이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둥글어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보통 뭐 철학을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고상한 것 같고 역, 뭐 팔괘 이런 얘기하면 왠지 미개한 것 같고 신화적이고 이런 것으로 조금 폄하하는 정서나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역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동양의 철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동양과 서양의 비견되는 너무너무 높은 정신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양 철학의 뿌리가 되는 역의 창시자가 바로 복희 씨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복희 씨가 이 하도와 팔계를 처음 그리게 된 것도 어떤 상을 보고 그리게 됐다는데 그 얘기 잠깐 해 주시죠. 네. 태호 복희 씨께서 꿈으로는 삼신이 강령한 꿈을 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최고 지도자이시겠죠. 사실은 하늘에 계신 뭐 하느님이라고 해야, 네, 뭐 하느님. 해야죠. 네, 네, 동양에서는 그렇죠. 네.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늘에 계신 님이다라고 네. 해서 뭐 하나님이라고 네. 예로부터 불러왔다고 네. 하는데 그런 계시를 일종의 받았죠. 네. 계시를 받으시고는 백두산 신시에서 이제 천재를 지내고 내려오시다가 송화강 유역에서 신령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용마에 나타난 상을 보고는 하도를 그리셨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안 보이는 그런 이제 원리, 징조, 뭐 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상을 포착을 하신 거죠. 그만큼 이제 성인의 수준에 계신 분이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하도를 그리셨고 하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상수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를 보시면은 상을 수로서 배치를 하신 거예요. 수로서 동서남북에 배치를 하시면서 변화 원리를 그대로 밝힌 네.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팔계를 그리셔서도 이제 천지의 변화를 그 속에 이제 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화도나 팔계를 그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되고 모든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역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농경, 건축 이런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시조가 되시는 겁니다. 그 상수학이라고 하셨는데 상이라는 거는 이제 형상할 때 그 상자죠. 그 수라는 거는 숫자 얘기할 때 수인데 상과 숫자를 통해서 우주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이것이 바로 문왕, 주공, 공자, 노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논언이 뭐 맹자니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 그 문화와 철학의 뿌리는 바로 복희씨가 그린 하도와 팔계다 이렇게 말씀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이제 하도와 팔계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할 때 이제 보통 하도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도가 나오고 어떻게 팔계가 나왔냐 이런 얘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하도를 검색하면은 뭐 하도만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하도와 낙서를 검색하면 두 궤도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도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도를 보고서 여기서 어떻게 팔계가 나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아직까지도 그게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팔계는 어떻게 나왔냐?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보고 그렸다는 설이 있고 하도를 보고서 팔계를 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에 보면 영조 임금이 물어봐요. 이렇게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하도가 변해서 팔계가 된 이치를 그걸 설명해 보라라고 이렇게 신하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모두 모른다 하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하도에서 팔계가 나온 이치를 그때 당시에 그것만 공부했던 사람들 유학자들도 몰라. 예,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런 하도를 보고서 팔계를 그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계잖아요. 그러니까 팔계니까 사상에서 나온 거죠. 사상 네 가지에서 이제 네 가지가 또 음양으로 나뉘어가지고 네네. 팔계가 됐고 거꾸로 하면은 사상은 음양에서 나왔고 음양은 태극에서 나왔고라고 해서 이런 분화법에 의해서 팔계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쉬운 거는 아마 세 번째 이 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쏙 들어오긴 하네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네, 네, 이 하도와 낙서라는 것은 결국 복희씨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바로 이 복희씨는 동이족이다. 아, 낙서는 결론. 아닙니다. 낙서는 아닙니까? 낙서는 우인금. 제가 제 마음속에 낙서를 좀 했네요. 네. 자, 낙서는 아니랍니다. 네, 하도. 하도가 바로 하도와 팔계. 네, 하도와 팔계가 복희씨에 의해서 그려졌고 복희 씨는 동기족이다라는 네, 말씀 뭐 다시 하도 낙서 드립니다. 얘기하시니까 이 두 개를 네. 합해서 네.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깜짝 놀랐죠. 하도 낙서. 낙서 하도 낙서 아 네. 이제 하도 낙서가 그만큼 천지 비밀을 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거는 모든 책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식의 보고 네, 뭐 지금은 이런. 그런 네. 이제 용도로 네네. 전해져 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던 곳. 그래서 이제 하도의 도 그리고 낙서의 서자를 써서 도서관이 네.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지혜 보고로서 이제 책을 읽는 곳으로 네,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일맥상통하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하도 낙서가 모든 그 철학과 진리의 뿌리가 되니까. 네. 네. 도서관. 그러고 보니까 멋진 이름인데요. 도서관. 도서관에 가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도서관에 가서 그때 그 입시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예. 아까 뭐 상수학이라고 얘기했지만 네네. 이처럼 이 동서양 막론하고 이 숫자라는 거는 문명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 서양 같은 경우도 피타고라스 뭐 들어봤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이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이 단순히 수학만 그 했던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 인물이 서양에서는 예수만큼이나 종교적 이적을 또 많이 행했던 걸로 피타고라스가 네. 네. 바다를 건너는데 어부하고 내기를 해요. 그물에 올라오는 고기가 총 몇 마리다. 아. 그래서 어부하고 내기를 하는데 어부가 그러면은 피타고라스가 이기면은 잡은 물고기 다 놓아주고 아니면 자기가 맞으면 다 이제 그 자기가 가진다. 근데 딱 잡아서 다 세어보니까 피타고라스가 맞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아. 뭐 심지어는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산수나 수학하듯이 1더하기 1은 2고 이런 수가 아니라 네네. 이걸로 이제 우주 만물의 변화 이치를 갖다가 네네. 밝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상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철학을 논하면서 물을 논하고 불을 논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뭐 지금 보기에는 이게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플러스 항상 수가 숫자라는 것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수 상수학에서 말하는 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 수학이 아닌 거죠. 이제 공식을 위한 숫자가 아니고 하드 딱딱하다. 그렇죠. 소프트 수학의 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수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라는 거죠. 그걸 왜 꼭 숫자로 표현해서 저처럼 숫자에 약한 사람을 괴롭힐까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건 뭐 숫자고 안 친한데 그 상수학은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 감성 풍부한데 네. 장금을 보면서 내가 맨날 우는데 그러니까 이 수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수 0과 1 네. 요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맨날 보는 게 있죠. 뭡니까? 핸드폰 보시죠. 네, 핸드폰. 핸드폰의 모든 스마트폰. 그, 예, 스마트폰에 나타난 모든 영상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0과 1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숫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진법.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이제 이진법의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과 양. 제가 중학교까지만 해도 컴퓨터 신동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좀 부자였네요. 네, 네. 그 0과 1도 사실은 음량의 원리에서 이제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프니츠가 실제 테오보키시를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양의 지혜를 인용을 해서 이진법을 네. 개발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도 낙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낙서에 관해서 좀 더 알려드리면 네. 낙서라는 것은 우임금께서 그러니까 4200년 전에 하나라를 다스리던 그 우임금께서 9년 홍수를 다스리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치수를 하셨고 그게 단군왕국께서 부르테자를 보내서 치수 사업을 하게 도와주신 거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제 우임금이 낙수라는 곳에서 신귀,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죠. 아까는 용마가 이제 출연을 했고 그 신귀의 등에서 거기서 또 이제 상을 포착을 하셔가지고는 그거를 수상으로 타내신 거예요. 하도 낙서라는 거는 상수학의 표본이죠. 그러니까 천지 변화의 원리를 수로서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수를 오행과 결합을 한 거예요. 오행과 결합을 해서 동서남북. 예,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오행. 제가 네. 오행? 네. 네. 그래서 네. 1부터 10까지의 수를 오행과 결합을 해서는 동서남북 방위에 맞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생활에 각가지 적용할 수 있는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네. 그래서 이제 네. 말씀하신 바대로 뭐가 나왔냐면은 오행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는 그걸 잘 보시면은 오행의 지금 상생도예요. 그리고 낙서라고 하는 건 오행의 상극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행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그 후대의 어떤 문헌에서 오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도 낙서를 보면 이 하도 테오보키시 때 나왔던 하도에 보면은 오행의 숫자 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 그 후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음양 오행의
창시자 또한 바로 테오 보키시다. 그러니까 역철학 하면 우리가 보통 음양오행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도낙설 떠나가지고 네, 네. 음양오행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테오 보키시에서 시작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하도와 낙서를 이렇게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만들지 않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구체적인 그 사례 실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 서양의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일종의 계시를 할까 뭐 이런 꿈을 받고서 영감이 탁 터져가지고 발명품을 완성한다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도와 낙서를 그리게 된 것도. 근데 그게 네. 그게 과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 테드를 보면 테드. 데니스 홍이라고 있어요. 로봇 과학자가 있어요. 네네. 로봇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 네. 사람이 성공 비결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셋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꿈이에요. 오. 꿈을 받아 적는 거예요. 새벽 3시가 되면 자기는 항상 잘 때 이제 그 노트나 이제 메모지를 갖다가 네네. 옆에다 두고 자는데 네. 새벽 3시, 4시쯤 되면 꿈꿀 때 깨어나면 바로 쓰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그 로봇을 제작하는 원리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성공 원리는 그거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받아내리는 겁니다. 아... 그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과학이 극도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전을 막 해요. 그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서 뭐 벤젠의 모양을 봤다든지 뭐 원소기호를 꿈에서 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실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본 거예요. 꿈에서 본 게 아니고 꿈에서 본 게 아니고 실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만큼 어떤 성인의 위격에 가 있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음양오행에 대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은 보키시 전에도 있었습니다. 황국 말에 이미 뭐 십간 십이지지 신장이 있었거든요. 십간 십이지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오행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늘의 오행을 십간이라고 하고 열 가지 이제 줄기가 된다. 그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자축인묘 그런 거죠? 천간이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렇게 되고 또 땅의 오행이라고 해서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니까 십간 십이지 신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음양오행 문화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신오제 본기도 보면은 삼신오제 오령이라고 해가지고 태토, 태금, 태목, 태수, 태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 문화는 이미 보키시 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상수 문화도 사실은 보키시 전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민족의 최초의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부경. 네. 예. 그 천부경을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이 우주의 원리,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를 딱 발견을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신의 언어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 DNA가 바로 신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상수학의 뿌리가 되는 천부경이야말로 신의 가르침을 수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 DNA를 보고 신의 언어라고 했던 분들이 신의 언어가 결국 숫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많아요. 많아요? 네, 더 절망적이네. 네. 아, 난 숫자가 너무 싫어.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아, 3으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이잖아요. 제가 우주인가요? 네.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문헌상으로 오행이란 말은 뭐 서경에 나온다, 처음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 제인이 말씀하신 대로 테오 보키시 그 이전부터 벌써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문화 속에서까지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상수학의 원래 뿌리로서는 천부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팔괘도 사실은 테오 보키시가 팔괘를 끊기 전에 괴문화가 있었어요.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배달국을 세우신 환웅천왕께서 가르침을 펴실 때 획괴지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네. 획괴지례는 뭐냐면 괴를 그어서 미래를 안다. 미래의 일을 안다. 그러니까 괴를 다 쓰셨던 거예요. 괴를 이제 활용하시고 괴로서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근데 왜 테오 보키시의 이런 업적이 중요하냐면 상수학이든 괴문화든 그것을 체계화시켰다는 거죠. 네.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체계가 없으면
재생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테오부키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문화가 사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문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셨고 후대로 계속 재생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디지털 문명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생 반복이라는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이 쓴 건가요? 아니면은 제이님이 독창적으로 쓴 건가요? 뭐 체계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때 좀 네, 떠올렸던 굉장히 것 이렇게 같아요. 쏙 들어오는 단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하도가 결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 이 하도라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 한글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저도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도가 복희 씨가 지은 하도가 이 훈민정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도의 영향은 뭐 끝이 없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로 훈민정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이제 하도와 낙서가 다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 거기에 중성이면 뭡니까? 우리가 아라는 거. 네 네. 어여 우유 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중성인데요. 이 중성은 하도에서 기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어떤 그런 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것을 채용한 것이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예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뿌나. 예. 네, 뿌나. 하도가 등장을 네. 네. 아, 그래요? 나는 네. 못 봐 가지고 네. 잘 모르는데 네. 이 뿌리 깊은 나무에는요. 초반에는 뭐가 나오냐면 낙서가 등장해요. 아, 그래요? 태종이 막 이렇게 가운데 뻥 뭘 던지는 그게 있는데 문화를 나 지금 다시 봐야 되겠다. 낙서가 등장하고 13회로 가면은 거기서 하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도가 등장할 때는 이제 세종과 누가 대화를 나누냐면 소희 아시죠? 네. 근데 소희 여기서는 대화를 안 나누지 않나요? 벙어리로 나오지 않나? 아, 소희가 여기서 이제 긋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마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뭐죠? 세종이 그었던 뭐 네모하고 뭐 몇 가지만 그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붓을 대가지고 더 첨가를 해가지고 바로 하도 모양으로 그어버립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도에다가 점을 그 바깥으로 찍으면 아가 되고 안으로 찍으면 어가 되고 밑으로 찍으면 우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세종이 얘기하는 거죠. 세종이. 아 그대로 잘 해주세요. 한석규 똑같이 해주세요. 한석규. 그렇죠. 네. 아 내가 자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봤다. 과인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뭐 저쪽 하다가 소희가 이제 딱 붓을 들어가지고 사각형에다 모양을 딱 그으니까 이제 세종이 아니 소희가 이게 무엇이냐 무슨 하도를 보는 것 같구나. 아 그래. 아, 오, 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갑자기 아파 들어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이거 음을 좀 찾아주세요. 네,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네. 드라마를 아예 뭐 보질 않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아,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냥 그 이 한석규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세종으로. 아,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13화에 나옵니다. 13화. 저는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의 원리, 우주 만물의 근원을 담으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 실은 이 과인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신명이시여, 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사람, 땅, 하늘 이 삼재를 한번 상영을 해본 것이다. 이것으로 이 중성자의 원형으로 삼아 아, 이로 쓴다면
아니 소희야 이게 무엇이냐? 무슨 하도를 보는 것 같구나. 그래서 결국 여기에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재로 삼았겠죠. 그렇죠. 이때가 네. 세종 때였잖아요. 네네. 그 세종 때 이제 하도를 사실 하도 낙서를 강론을 해요. 신하들하고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세종 때, 세조 때, 예종 때, 성종 때 찾아보면 이 하도 낙서를 이제 임금이 이렇게 너희들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낙서를 강론해봐라. 라고 이렇게 명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네. 얘기를 나누면은 가령 여기는 무슨 성종 때, 성종 때를 보면, 아, 강론은 그만하고 너희들 술잔을 받아라. 그러면서 술잔을 딱 마시면서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복희 씨가 하도를 본받아 팔계를 그렸고, 문왕 주공의 괴사와 효사를 만들었는데, 본래는 점치는 법이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신하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 대화를 나누는 소재가 네. 바로 이 우주론, 네. 하도 낙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조선왕조 실록은 대단한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도 낙서라는 네. 거는 이 지식인들에게는 기초 상식, 네. 가장 기초되는 그 상식이었지. 지금 현재 우리처럼 뭐 서양 그 문물에 그냥 홍수에 빠져가지고 고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요? 뭐 써먹지도 못하는 거고 뭐뭐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바둑판처럼 생겼다고 그냥 뭐 봐도 뭐 우리 뭐 수학 대학 명심보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다라는 거 고대의 지혜죠. 아, 네. 누나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 우리가 학교에서 방금 우리 이제 삼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 중용 뭐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그런 거 핵심 거는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살아왔던 고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우리가 네. 서양 고전은 많이 읽으라고 하면서 네. 정작 우리 선조들이 익혀왔던 아주 좋은 고전들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네. 자기가 알아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게 이런 고전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이 선택이 된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좀 네. 이게 우리가 그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도 내 걸 모르는 거야. 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문화의 바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우리가 뭐 하도를 얘기하고 낙서를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그게 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음양오행을 그런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양오행. 음양오행 하면 뭐 남자 여자 뭐 그 끝이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단순한 거 저속한 식으로만 이제 이해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서양과학적으로 편중됐다라는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편중됐어요 이렇게. 네. 자 뿌나를 저는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요. 테오보키 씨가 그린 이 하도 여기에 창시자인 테오보키 씨가 그린 하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 테오보키 씨께서 그리신 하도라든지 주역 이런 이제 가르침들은 서양의 그 과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현대 물리학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아인슈타인, 뭐 닐스 보어 이 두 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제 의견이 맞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의견 합치를 못 봤어요. 네. 이 이론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주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 과학이 발전하는 데는 두 가지 위대한 성과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내세운 형식 논리의 체계 그런 것들이 많은 토대를 마련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서양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이제 핵심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양의 현철들은 이 두 가지를 거치지 않았으나 놀랍게도 동양에서는 그러한 것의 발견이 모두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년의 통일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통일장. 근데, 네. 근데 죽기 전까지도 주역책이 머리맡에 있었다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 아인슈타인은 주역은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필을 했죠. 아인슈타인은 아니 왜 동양 사람들은 실험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감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의 현철들은 직관을 이용해서 그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동양과 서양은. 그렇죠. 네. 서양은 많은 단계들을 거치면서 연구를 해왔으나 결국 동양에서는 직관적으로 다이렉트로 그거를 깨닫고 이미 이제 다 체계화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스티브 호킹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빅뱅 이론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 태극, 음양, 팔괘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서양 철학 하면은 플라톤의 철학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그 서양 과학의 성과들은 모두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오행 이런 가르침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수십 년, 수백 년 검증이라는 어떤 과학적이라는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해보니까 결국 동양 철학으로 돌아왔더라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좀 신비한 얘기긴 해요. 동서양 정말. 문화가 현재 그 물질적인 문화가 차이가 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동양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했으면서도 네. 이게 물질화로 시키진 않았죠. 동양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그게 오히려 이제 단점은 됐겠죠. 그런데 네, 서양은 네. 이걸 가져가서 이 물질화하는데 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써먹는 물질화하는데 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이 문명의 차이, 그 네, 문물의 네. 차이가 날 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네.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 여하튼 테오 보키 씨가 그린 역이 우리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닐스 보어는 처음 들어봤고. 네. 닐스 보어 이제 네. 원자 모형. 네. 그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 모델. 그것도 처음 듣고요. 네. 삼림 몸에 있는 거예요. 삼림 몸에 다 있어요. 삼림뿐만 아니라 뭐 처음 들은 것도 많을 거예요. 처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양자 역학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맞는 이제 계산기를 발명한. 계산기? 예. 두들기는 계산기. 닐스 보어 좀 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네. 닐스 보어 좀 더 얘기. 닐스 보어 얘기하고 라이프니체 주세요. 그 닐스 보어는 이제 아인슈타인과 또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주역 예찬론가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주역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실제 노벨상을 받을 때도 태극 문양이 그려진 그 마크를 직접 입고는 노벨상 수상을 하셨어요. 그 라이프니치 아니요? 닐스 보어. 그래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야, 잘못 알았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극 마크가 사실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닐스 보어가 진짜. 네. 네. 직접 디자인한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문의 문장으로 삼고 있으시고요. 그만큼 들의 이론 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주역이나 음양 오행 사상이. 동양의 사상 그리고 동양의 철학의 위대성을 그 서양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증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 저 문장은 그 패치 군인들이 여기 찍찍이에다가 자기 사단 해가지고 딱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요새는 바꿨는데 예전에는 이제 오바로크라 그래가지고 박아서 실로 박아서 했는데 그 문장을 태극 문장으로 쓴다 패치를. 그렇죠. 저는 칠성부대. 그때도 그때도 오바르크 했잖아. 아 칠성부대 막 부속하면 좋나요? 큰일났네. 네. 아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여전히 닐스 보어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인슈타인과 라이프니츠는 태극을 이해하고 태극을 찬양했다.
아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네요. 네, 음양의 원리,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원리를 그대로 이론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 나 수를 잘못 쓴 것 같아. 찬양했다 그러면 또 막 매국 사학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사람들의 영감의 원천이 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 동양의 사상이, 이런 깊은 사상들이 서양으로 가서 서양 문명을 네. 이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네. 근데 동양은 그런 사상 기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서양에 뒤처졌죠. 이게 16세기, 17세기 이후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동양이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꼭 이제 아니 왜 우리가 동양이 또는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상과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갖고 활용하지 못했냐라고 자학 또는 뭐 반성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아 우리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해줬다,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대에 능한 서양 사람들이 그 기반을 갖고서 그렇게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논리를 보면은 그건 경제의 논리다. 아, 그럴 수 네. 있죠. 네네. 서양은 경제에 대한 그 이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돈을 투자한다는 네네. 거죠. 근데 이 동양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미 다 있으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결국 동서양의 그 이 물질 문명의 차이를 가져왔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남들은 이제 일리가 있긴 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이프니츠가 조금 더 정리되면서도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네, 저도 뭐 라이프니츠를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천여 년 전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과학 사상의 연원을 상세히 이제 추구해 가면 모두가 라이프니츠로 통한다고 해요. 그럴 만큼 이렇게 중요한 네. 사람이고 또 계산기의 발명가로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라이프니츠는 1671년 25살 되던 해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01년 강희제의 측근으로 있던 선교사 부페로부터 편지에서 우연히 두 장의 태극도를 입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극도의 64개의 배열이 바로 0에서 63에 이르는 이진법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강희제와 편지를 왕복하면서 뭐냐면 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어떤 계산기를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론 과학의 방면, 예컨대 수학, 화학, 천문학, 의학 등에서는 유럽이 우위에 있지만 실천 경험의 방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유럽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인의 정신생활의 풍부함은 직관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동양의 이제 주역 역철학, 테오보키시의 어떤 역철학이 그 발전된 그 역철학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 선교사 부배가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테오보키시의 그 가르침이 라이프니츠를 낳았는 거죠. 예. 실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청나라 황실이 이제 역법을 제정하려던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대거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인 부배 선교사가 있었고 이 사람은 프랑스의 예수회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회는 그때 개신교에서도 이단으로 막 몰던 집단이었어요. 예수교요? 네, 네. 예수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회는 네. 실제 이단이 아니고 예수회는 전인적인 공부를 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예술, 철학, 뭐 천문학, 그리고 수학, 역사,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네. 대부분 선교사라 하면은 기독교의 교리만을 펼치지 않냐 이런 아.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전인적인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황이 위태로워지면 교황을 수호하고 예수회가 예, 예수회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파견을 해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한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뚜렷하니까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네. 로열라가 창시를 했죠. 네. 로열라. 네. 네. 근데 이제 부베 선교사도 중국에 들어와서는 강희재 측근한테 서양 문물을 막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서 청나라 황실이 역법을 제정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천문학도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황실과 교류를 하던 차에 라이프니츠가 친구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한테 보낸 편지에 그 편지에 바로 복희팔계를 설명하는 내용. 부베 선교사가? 그렇죠. 네. 그리고 64개 방위도와 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테오 부키시의 그런 주역에 대한 역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저 바다 건너 서양의 라이프니츠는 독일 수학자이자 철학자거든요. 네. 그까지 갔던 거예요. 그 서신으로. 근데 라이프니츠는 서신만 해도 막 몇만 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따로 보관을 해뒀고. 예. 아니 라이프니츠 그 진짜 그 도서관인가 무슨 기념관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라이프니츠는 이 역철학에서 음양사상에서 이진법 원리를 이제 고안을 했고요. 라이프니츠는 지금도 뭐 동서융합사상의 체계를 열었다. 그런 최초의 철학자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좀 전에 말씀 나왔던 64개 있잖아요. 네. 8개에서 그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면 이제 64개가 되는데 이 64개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테오 보키시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테오 보키시 때 8개를 짓고 그거에 확장해서 64개까지 또 했다는 얘기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라이프니츠가 실제 파리 학술원에 제출한 논문에 보키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고대의 왕이자 철학자이자 그리고 과학의 창설자다. 아, 그 이분의 과학의 창설자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원문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네.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진법의 발견이 주역에서 나왔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논문으로 인해서 서양에서는 이진법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동양의 역학 사상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네, 결국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 강력한 정인 것 같은데 복희가 라이프니츠를 낳았고 라이프니츠가 빌 게이츠를 낳았다. 뭐 지금까지 네, 나왔던 그렇게, 네. 결론을 내자면 네. 맞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복희 테오 복희 씨가 라이프니츠를 낳았다라는 것을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네. 라이프니츠가 이제 지금의 컴퓨터 그리고 지금의 문명의 대명사라고 하는 빌 게이츠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을 그냥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문명이 주역에서 나왔다, 역철학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네. 알기 쉽게 알려드린 거죠. 완전 소름이네요. 소름 네. 돋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보키시 같은 인문 지주라고 하는 네네네.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아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이제 물론 함축돼 있지만 더 풀면 여러 가지 뭐 64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념일이나 또는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그 태극기 속에서 결국 빌 게이츠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올리비아인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맥락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네. 물질 문명은 결국 복희 씨한테 빚을 네. 지고 있다. 네. 근원이 근원을 두고 있다. 복희 씨에게 빚을 주고 있다. 그 네.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서도 아 소름이 돋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그 태극기에 대한 정 교수님의 정의 더욱더 기대되는 뭐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네. 네. 난 잊어먹고 있었는데 네. 조금 이따가 태극기에 대한 정 교수님의 정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현대 문명의 큰 뿌리가 복희시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여러 가지 너무 치적
것들이 많아서 언급해 드렸던 것들이 약간 산재되어 있는데 태호 복희 씨 치적들과 그 의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박신님. 네, 지금까지 하도와 그리고 팔괘.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의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앞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 태호복희 씨의 어떤 치적, 공덕이라고 할까요? 네. 인류에 미친 영향 그걸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괘를 처음 그리셨고 그 다음에 뭐 결승 문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문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결혼제도 네. 결혼제도를 제정을 하셨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물이 있어요. 예물 예물과 네. 패백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패백을 주고받는 네. 이 문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네. 뭐 여피라고 네. 해서 어떤 가죽 뭐 이런 그 동물의 가죽 같은 것을 예물로 이렇게 네. 삼았다고 하는데 이 예물이야 뭐 바뀌는 거죠. 네, 그럼요. 바뀌는데 네. 이 패백을 주고받는 패백이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물을 만들어서 어업을 할 때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어업의 그 어업을 하는 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생하다. 희생한다? 예. 네. 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삼이 박신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그렇죠. 할 때. 그렇죠. 예, 희생이라는 말이 네. 있는데, 이 희생하다라는 말이 복희 씨에서 나왔다라는. 복희의 희?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뭐 소우자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한 건데. 네네. 그게 뭐냐면, 제사에 쓰이는 음식, 그 제사에 쓰이는 소, 가축 등을 통칭하는 게 희예요. 희, 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복희 씨 때 이미 이제 소, 양, 돼지를 희생으로 길렀다. 희생. 희생으로 아~ 길러서 그거를 제사에 조상 제사에 이렇게 천지 신명에게 이렇게 바쳤다라고 네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는 말도 바로 복희 씨가 소를 잡아서 희생제를 지냈다는 의미에서 지금 유래를 이제 어머니 거기에 거. 있었군요. 예, 예. 뭐 다 얘기했나요? 그리고 이제 네. 복희 씨 아까 음악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뭐 슬이라는 악기가 있고 또 가변이라는 악곡을 만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파 같은 경우도 25줄 비파를 만들었고 뭐 이런 예악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악 문화도 거기서부터 이제 복희 씨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 왜 그 삼황 중에 반복되는 분이 첫 번째죠. 반복되고 또 첫 번째 머리이자 네. 그 중국 모든 제왕이 첫 번째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네. 해요. 왜 그런지 조금씩 이해는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네. 봐서 그런지 보통 우리가 중국은 자신들을 황제의 자손이다.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80년대 염제 신동실 넣어서 염황 지손이다. 지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가서 치우천왕을 넣어가지고 염황치 자손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태호복희 씨는 워낙 근원적이기 때문에 아예 뭐 뺀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이 받네요. 네. 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배달국의 문화 3대 용어인데 치우천왕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카자흐스탄이죠? 한국 조폐공사. 네. 그렇죠. 한국 카자흐스탄은 단군이죠? 예. 네, 단군이고 우리 한국 조폐공사에서 치우천왕 메달. 그 메달을 예. 만들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태호복희 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이라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태호복희 씨가 인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태호복희 씨의 성씨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 풍씨. 그 풍씨에 대해서 뭐 지명일 수도 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성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풍산에서 살았다라고 해서 성을 풍씨로 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달의 동반 구이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풍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풍씨라고 하였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풍이 곧
봉황을 뜻한다라고 네. 해서 뭐 동이족 출신임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류 최초로 성씨를 쓰셨다. 인류 최초의 성씨가 바로 풍씨다라는 것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풍씨의 후예들은 15대 만에 이제 후손이 끊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로 뭐 몸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말로 남아 있어요. 풍채, 뭐 풍골 이런 식으로 풍채 좋다 할 때. 그렇죠. 예, 풍채 좋다. 뭐 그런 식으로만 좀 남아 있고요. 이 풍씨는 이제 후손이 끊기게 되고 그 이후에 뭐 폐, 관, 임기, 포 이런 식으로 이제 8개의 씨족으로 나뉘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씨를 썼다는 거는 우리가 뿌리를 잊지 말자. 아,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의 혈통을 그대로 이제 잊자라는 강력한 뭐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의 혈통을 최초 정착시킨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직계 아들로 직계가 15대로 가서 그러니까 직계가 끊겼다는 얘기죠. 복희씨의 그 후손이 완전 끊긴 게 아니라 직계가 이 15대만에 끊기고 반계들이 여덟 성씨로 나눠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최초의 성씨, 네. 최초의 성씨자 문명화한 네. 그 최초의 인물 뭐 여러 가지 이런지 뭐 수식어가 따라올 수 있을 네. 수 있겠죠. 그와 동시에 아까 봉황이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태우복희 씨야말로 용봉이라는 용과 봉이라는 이 토템의 참 이 태우복희 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이 용봉 토템의 원류도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이 태호복희 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나온 여동생 여화, 여화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양과 서양의 문화 그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리를 잠깐 하고 오늘 시간 마치죠. 네. 이 여화 씨 같은 경우는 네. 한대 들어와가지고 한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이 복희 씨하고 결합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따로 분리돼서 전해지다가 네. 한나라 때 본격적으로 복희 씨하고 맺어져요. 그럼 복희 씨는 인문 시조로서 그 다음에 그 여화 씨는 이 중국 역사 속에서 신화상의 이 인류를 창조한 여신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부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여화 씨가 중국에서는 중매의 신으로 여겨진다고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희 씨와 그 여화 씨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복희 씨랑 여화를 그릴 때 어떤 이제 형상으로 그리냐면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인 것으로 그 인두사신이라고 하죠. 인두사신. 네. 네. 그래서 몸은 뱀의 몸이다 해서 이제 두 몸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상으로 많이 네. 표시를 합니다. 이제 많이 그리죠. 근데 이 복희 여화도를 보면은 복희 여화 씨가 각각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콤파스와 직각자입니다. 진짜 콤파스예요? 예, 콤파스와 직각자. 콤파스와 직각자는 예로부터 이제 석공들의 필수품이죠. 건축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희 씨에게서도 뭐 건축 문화가 나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뭐 피라미드라든지 제천단 이런 이제 기술이 사실은 이때부터도 나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물건 이름을 콤파스라는 이 영어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콤파스 같네요. 콤파스는 콤파스 같아요, 진짜. 뭘 그리냐면 콤파스예요. 원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각자는 와. 이제 그 라인을 그려서 네모를 그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천원지방 사상도 사실 아, 그렇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우주를 창조하는 모습. 그게 이제 우주를 창조하면 그게 그 우주관이 이제 천원지방이잖아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얘기한 대로 박신 얘기한 대로 이게 천원지방을 얘기도 하지만 네. 원과 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모든 물건을 갖다 재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그 측정 도구예요. 네, 그죠? 네. 그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문명을 창조했다 하는 그 의미가 또 강하게 들어있는 네, 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인도 사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뱀이라는 거는 지금이야 이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삿대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불길하게 보죠. 예, 네.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이제 후대로 내려올수록 뱀은 안 좋게 얘기하지만은 고대로 갈수록 뱀이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아, 그래요? 지혜의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고 아. 그다음에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 뭐 허물 벗고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렇죠. 아. 힌두교를 보면은 그들 신상을 보면은 우리나라 부처님은 뒤에 이제 뭐 광배가 있고 뭐 그러지만은 네네. 인도를 가면은 부처님 뒤라든가 후광 같은 거 예, 후, 네. 그 뒤에 보면은 네. 이 코브라. 나가라고 해가지고 코브라 거대한 뱀이. 코브라가 그 뒤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요. 아. 머리 새 달리는 코브라가 그것 자체가 지혜의 상징이다. 그렇죠. 저기 아. 그 이 밝음 깨달음 뭐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그쪽에서도 고대에는 뱀이라는 거는 지혜의 상징이고 세계보건기구의 문장을 보게 되면 거기 네. 뱀이 한 마리가 아, 지팡이가 그래요? 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뭘까요? 치유인가? 아니 그러면 뱀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게 이제 그 뱀의 그 치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치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사태인 것이 아니라 네, 네. 지혜의 상징이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펜던트 같은 게 이제 구성적으로 네, 네, 발견되거든요. 네. 고대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이제 그 삼님이 얘기한 것처럼 뱀은 허물을 벗죠. 네, 네. 허물을 벗고 새로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갖다 표시할 때도 뱀으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이 고대에는 뭐냐면은 1년이란 게 뭐예요? 그 새롭게 껍질을 까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순환 반복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네. 영원한 네. 순환을 네. 그 얘기하는 것도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동양에 있어 가지고 보키 씨와 여화 씨의 몸을 갖다가 이 뱀으로 했다는 거는 그건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보키 씨의 여동생 여화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남자, 초사, 풍속통 이런 곳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조의 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섯 번째 날에는 말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화의 신화. 그렇죠. 여화의 신화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 여화 씨가 네. 풍속통에 보면은 한나라 때예요. 네. 3세기경에 한나라 때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첫째 날 닭, 두 번째 개, 양, 돼지, 소, 말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바로 뭐 칠수죠. 이제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추정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 황토로 만듭니다. 네. 토라고 하는 건 사실 음양 오행으로 보면은 그 중심이거든요. 네. 중심의 어떤 토의 조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간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창세 여신으로 이렇게 받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뭐랄까 문화적 유사성이라고 할까? 이게 참 신기하긴 해요. 왜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고 했을까? 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그런 있겠죠. 얘기 되는 것처럼. 그런데 네. 그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거는 세계 이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네. 네. 뭐 그 참 신기해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든가 네. 그쪽에서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의 이 고대로 갈수록 보이지 않는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이제 뭐 환단고기 태백일사에는 이 여화 씨가 복희의 제도를 계승했다. 네, 네. 바로 이어가지고 네. 바로 그것을 계승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강감금단이라고 하는 또 문헌이 있어요. 거기 네. 보면 태호 복희 씨가 죽은 후에 여동생인 여화가 무진년 BC 3407년에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공통된 어떤 네. 기록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태호복희 씨가 죽은 뒤에 여러 신하들이 여화를 임금으로 받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 중에서 태호복희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야말로 태호복희 씨의 그 영역이 아닌 곳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인문의 뿌리 할아버지 되는 태호복희 씨에 대한 활약상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태호복희 씨의 치적이랄까 업적이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지금까지 계승 발전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아요.
그 라이프니치가 그런 어떤 주역 역철학을 갖고 왔고 그런 어떤 영과 일의 음향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름 돋는 내용도 있는데 여하튼 테오 보키시에 대해서 우리는 태극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현대 문명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정리하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씨님. 네. 저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로 보면 우리가 정말 삼시세끼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다섯 끼, 여섯 끼 먹었던 것을 세 끼로 딱 정해졌다. 그런 것도 이렇게 정해지고 결혼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틀 자체가 바로 이 태어복귀시 때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까지도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 삶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복귀시의 이름조차 그분이 뭐 중국의 어떤 뭐 어떤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름조차 잊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바로 우리 배달국의 3대 성웅 중에 한 분이셨던 그러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태극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태극기가 그냥 누가 처음 개항했냐 누가 이걸 만들었냐가 아니라 태극기의 이 태극과 사괴의 그 근원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서 이 태어복귀시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뭐 역사는 뭐 과거만의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역사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보키시를 통해서 5700년 전에 그 보키시가 여전히 현재도 우리 이 문명 속에 살아있다. 그 바로 현재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하게 이 현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과연 우리가 그 근원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가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 뿌리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서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역사를 반드시 바르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역사가 결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게 좀 이상하게 튀지만 우리 입시제도하고 또 연관이 되는 좀 그런 슬픈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또 고쳐야 돼 입시제도. 네. 왜 역사가 이렇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배달국의 3대 영웅이 아닌 것은 사지선 달가지고 한 분 나오고 교육제도를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누구 할까? 뭐 황제 언어 할까요? 태오복희 염제 신농 뭐 치우천왕 박신 이렇게 할까? 뻔한 문제네요. 빨리 제이님으로 넘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이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문화 영웅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네.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살펴봤듯이 그분의 그런 문화의 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런 문화의 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혈통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분의 덕인 거예요. 네. 네. 이분이 성씨를 쓰지 않았더라면 개인적인 혈통도 없고 네. 민족인 무슨 문화의 맥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뿌리 모르는 그냥 자생한 것처럼 살아갔을 건데 이런 문화 전반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혈통도 이제 이어오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과거의 단절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만심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맥도 있고 문화 정신이 흘러온 맥이 있으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을 꼭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태오복귀시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오복귀시 녹음 2주 만에 해가지고 제가 약간 서투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하고 신님하고 제이님 너무 많이 잘하셨어요. 네. 뭐요?
당신이 나 당신이 나를 평가했어. 감히 숫자를 쓰고 있어. 신이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준비해 주시고 녹음해 주신 세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역사이다, 저희 역사이다 청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코멘트 해 주시는 분들,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이다에 대해서 구독하기, 좋아요, 후원하기 맞습니까? 네, 구독하기, 좋아요, 후원하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 응원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항상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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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